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 48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3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김요월 신해 일이 되겠고요. 일진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 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묘가 아니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음금에 해당이 되고, 신금인 음금은 바로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면에서 매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양금에 해당이죠. 경금은 양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주옥보석이라고 생각하면은 신금의 특징 을알 수가 있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면 경금의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경금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칠고 투박한 것이 경금이라고 하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가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반지 뭐 이런 거 같은 뭐 백자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도자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토였죠. 토뭐 여러 가지 좋은 황토라든가 저기 뭐 고령 같은 데 가면 이제 도자기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흙이 있죠. 그 토인데 그 토를 잘 빚어서 열을 가했더니 뭐예요? 금이 됐죠. 그것이 바로 토생금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우리 아스팔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스팔트도 원래는 여러 가지 분말 같은 흙 같은 거라든가 석회 같은 것으로서 물을 묻고 굳히니까 금이 되죠. 그것도 토생금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뭐 난해하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근데 신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보석, 주옥 내지는 도자기 같은 것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안경의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안경의 유리라든가 액정 같은 거, 핸드폰 액정 같은 경우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매우 부드럽고 연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요. 신금은 그래서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는 용도를 쓰지 않습니다. 신금은 정화를 보게 되면 칠살에 해당이 되죠. 칠살. 그래서 신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 바로 녹아서 없어지죠. 저 반지, 뭐 보석 이런 거 녹여버리면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쓴다라고 봤을 때 신금은 화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쓴다. 임수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대체적으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으로서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신금은 일간의 특성상 임수를 쓰게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상관이잖아요. 상관. 그래서 대개 보면 상관격들이라든가 특히 여자가 상관인 경우를 매우 좋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관성을 극관한다 그러죠. 극관. 그래서 관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죠. 특히 남자도 관성을 좋아하지 상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조선 같은 때는 남자 같은 경우 특히 양반 인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과거 급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거라고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국가에서 녹을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상관인 사람들은 과거 급제가 된다는 얘기에 안 되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자는 남편을 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일간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관이 있는 것이 더 좋은 사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상관격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좀 뭐랄까 예민하면서도 좀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태어났으면 꼭 엄격한 어떤 가정 윤리라든가 국가 체제 안에서 이렇게 또그 양반과 이게 천민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관격들은 좀 전체로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관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뭐랄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창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죠. 그렇지만 요즘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우를 받고 창작, 기획, 뭐또 여러 가지 창의성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이 상관이 있는 것에 해당이 되고, 요즘은 똑같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특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을 추나추동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신금이 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 묘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이라고 합니다. 중춘, 그냥 봄이죠, 봄. 그래도 초봄을 지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 초봄이었고요.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월의 특징 뭐였어요?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월이 지나기 때문에 조후의 그런 필요성은 그렇게 대두되지 않는다. 즉, 따뜻한 쉬운 말로 봄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이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목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은 여기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일간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간은 신약하다, 신약.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약, 재왕 내지는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같은 비경겁체가 있어서 약한 신금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금 입장에서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는 것이죠. 금. 근데 신금의 특징상 인성인 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기보다는 같은 금이 있어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간으로 무기토라든가 내지는 지지로 축미토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약한 신금을 갖다가 생조해 주긴 하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작은 묘월의 작은 금을 갖다가 이거는 토후매금, 즉 땅에 묻히게 만드는 것이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다 하더라도 신금 보석 반지를 갖다가 약간 탁하게, 즉 오금시킨다고 해요. 금을 더럽힌다 해서 오금이라고 해서 무토로서 신금을 생하는 거는 온당치 않고요. 만약에 토로서 신금을 생해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반드시 기토라야지만 신금을 생하는 공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토는 신금을 매금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지로 진수축미토가 있는 것은 그래도 나쁘지 않는데, 이 진수축미토에 뿌리를 두고 무토가 추출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다.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가 아니라 비경겁제로서 신금을 도와주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금은 목을 또 절제시켜주는 또 다른 이로움이 있다 해서 일신이익,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두 가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경겁제로서 인월도 마찬가지고 묘월도 마찬가지고 신금을 도와주는 것은 비경겁제라야지만 더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을 얻은 연후에는 반드시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고 한다라고 하면 약한 일간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 같은 때에는 수는 수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사지죠. 이제 인월의 병지에 해당이 되고 수는 묘월에 태어나면 사지에 해당이 되면서 수 자체가 매우 고갈돼서 말라져 있기 때문에 금을 얻게 되면 또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신이익이 아니라 일신삼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글자라가 되겠고, 천간으로 경금 아니라 신금도 괜찮고요. 뭐 그러니까 경신금, 천간으로 요 경신금 있는 것은 것이 좋겠고, 지지로는 신유금이 되겠죠. 이런 금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을 얻고 나중에 임수를 얻으면 사주가 중화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편제격이 되고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는 정제격이고 그다음에 똑같이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묘월은 무강절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다신약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신유금이 있는 게 좋은데 지지로 신유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 해수를 보겠습니다. 일지 해수가 있겠고요.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고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좋은데 자 묘월에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해묘합목하게 되죠. 그래서 수의 기운보다는 목의 기운이 더 왕해지는 것을 볼수 있겠고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재다신약한 기운이 있다. 재다신약한 조짐이 있다라고 봤을 때 해수까지 봤을 때는 이거냐 재다신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일간을 도와줄 토라든가 그다음에 금이 있으면 좋은데 연간에 보게 되면 경자가 있죠. 경자.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 일간의 신금의 입장에서 보면 겁재에 해당이 되고 경금은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할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금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뿌리 없는 경금이 자수해수를 보게 되면은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키니까 이건 좋지 못하다라고 보겠고 자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무토가 아니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토가 신금을 생해주려고 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이 또한 기토가 뿌리가 없어요. 비견겁지도 뿌리가 없겠고 인성도 뿌리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매우 부족한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생시에서라도 금이라든가 토를 보는 건 좋은데 무토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신금을 생해주려고 하는데 무토 자체는 신금을 매금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연간에 있는 기토 시간에 있는 무토 자지지로 하나도 뿌리가 없습니다. 있어도 허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금의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결국은 무토가 뿌리가 없으니까 허상과 같은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수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있는데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무술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생시죠. 왜냐하면 신금을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무술시를 보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축시 같은 경우는 이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금도 축에 뿌리를 둘수 있으면서 월간의 기토, 시간의 기토가 다 축에 뿌리를 두게 되니까 이거는 일간 자체도 뿌리를 두고 인성 자체도 나를 생해 줄수 있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기토가 신금을 생할 때는 신금을 약간 더럽히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임수로서 해중에 있는 약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그 신금을 어떻게 돼요? 좀 도세주옥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해묘합목한다고 해서 해중에 있는 임수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임수의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 축해 자 있으니까 이거 자축 방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 해자축 방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선생님 이거 해자축 글자 다 있는데 어떻게 해자축 방합이 안 됩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은 뭐예요?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이 해자축 세 글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원령이 있어야지만 방합이 형성되는 것이지 묘월에 해자축이 다 있다고 해서 이건 방합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경인시 신묘시도 천간 경금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 똑같고요.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조해줄 수는 있겠고 임수가 투출했으니까 도세주옥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토가 금을 생할 때는 역시나 약간 탁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완연한 재다 신약이죠. 해묘합목하고 갑목도 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능히 신금을 생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목이 이렇게 많게 되면 뭐야 토가 억압을 받기 때문에 신금을
생해주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생쥐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오늘 예시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예시사주는 개묘년 을묘월 신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주는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출생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공통점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월령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보석, 주옥이라든가 은금에 해당되죠. 은금. 그래서 보석 같은 것, 또 도자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매우 깨끗하고 말끔하고 밝아야 좋은 것이죠. 여러분, 금장시계, 예물시계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아무렇게나 보관하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잘 닦아서 보관한 거가 똑같습니다. 그런 신금의 특성은 뭐예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따뜻한 온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임수로서, 상관인 임수로서 도쇠주옥하는 것을 귀로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신금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면서 이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목왕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왕하잖아요. 재성. 재성은 왕한데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하다. 왜냐? 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금이 묘월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다신 약한 사람 가끔 사주 볼때 질문합니다. 제가 재성이 많은데 돈을 많이 벌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일간이 같이 왕했으면 재성이 왕한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경우 재성만 왕하게 되면 제다신약하게 되고요. 제다신약하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유흥, 오락이라든가 주색, 잡기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비견 겁재가 도움이 나한테 되니까 부모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주, 그 다음에 내 동기 동창이라든가 형제자매라든가, 그 다음에 내 부모 형제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사주, 인색하게 되면 이 제다신약인 사람 사주들은 결코 득을 보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땐 일간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견 겁재 내지는 인성을 봐야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신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음금, 보석, 도자기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로서 생조해 준 것은 신금을 약간 더럽히는, 오염시키는 오금이라고 하죠. 오금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견겁재인 금을 얻어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사주를 보게 되면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금을 봐야지만 좋은데, 일지에 신금 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지에 유금. 그래서 신유일주가 되는데, 이거 간녀지동이죠. 간녀지동이다라고 하면 부부회로하기 어렵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렇게 묘월에 을목투출하고 연지에도 묘목까지 있고, 그다음에 계수가 있는데 이 계수는 결국은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만큼이 목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약한 신금이 유금에 이렇게 뿌리를 둬서 간신히 스스로 이제 존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월지에 묘목하고, 월지에 있는 묘목하고 일지에 있는 유금하고 묘유상충이 되죠. 묘유충.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깨질까요? 목이 깨질까요? 이렇게 보면, 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금, 극, 목하기 때문에 목이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금이 목을 극하는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금도 같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목의 서로 손해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 더큰 손해를 보냐면 목은 원체 왕하기 때문에 조금 상처 나도 상관없겠지만, 신금은 이 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유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유금이 깨져버리게 되면 온데간데없이 의지처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극목할 때 목도 상하지만 오히려 내가 뿌리들 유금이 생하는 것이 좀더 마음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시도 이제 지지에서라도 뭐 축토를 본다든가 아니면 신금 유금 같은 것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래도
그래도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묘월에 목이 이렇게 왕한 중에 그다음에 이렇게 갑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갑목 그다음에 이제 재성, 이건 뭐 정편 재성, 이제 정편 재성 이제 혼잡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이 왕해 가지고 유금을 얻어서 뿌리를 둬야 되는데 묘유천하게 되니까 유금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데, 뭐 때문에 깨지냐면 요 재성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재성,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해당이 되지만 유흥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유흥오락 아니면 주색잡기도 해당이 된다. 주색잡기. 그다음에 금이 깨지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같은 거 해당이 되고요, 염의 혈액 같은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 특징적인 건 신금이 오도 도왔지만, 자묘묘유오 물론 이제 뭐 나체 도하다 무슨 도하다 여러 가지 도화가 있는데, 자오 묘유 자체가 다 도화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내 지지가, 물론 자수가 하나가 빠져 있긴 하더라도 지지 전체가 다 도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도이충 묘유충은 그냥 일반 금목충이라기보다는 도화가 충하는 것또 해당이 돼요. 도화 충, 그죠? 그래서 도화가 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화가 형하거나 도화가 충할 때는 성병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도 성병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던 사주. 그다음에 금이 깨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매우 안 좋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뭐 인신충, 사회충, 뭐 여러 가지 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화충 같은 거 있잖아요. 묘유충도 해당이 되고, 또 유금이 있는데 오화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유금이 또 충돼서 깨져 있는데 또 옆에 화가 있게 되면 그 금이 또 녹아버리잖아.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역시 피부라든가 폐 같은 것도 안 좋을 수 있다. 이 사주가 담배 피우면 될까요? 물론 이제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물론 여성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담배 피우면 절대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화충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